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부처님 앞에 삼배는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어요. 확실하게? 네. 오늘까지 다 갔다 오셨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 기본은 돼 있으시네. 아이고. 아니, 우리 청평함 인연을 달기로 했어. 1년에 아이고. 일이라도 나신데. 아이고, 아주 기본이 돼 있으시네. 아이고. 자매절연이 고생하셨어요. 아, 네. 고생하셨어. 아니, 저는 여기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네. 편안한 것도 편안하지만 아니 생각보다 가깝죠? 가깝기도 하고 네, 전철 타고 그냥 한번 갈아타고 네, 이런 연도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되게 마음이 네. 좋았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네. 아라한 축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 아 그거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이제 그렇게 네.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조그만 네. 학원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아주 어떻게 또 연이 됐어요? 네, 이번에 아주 네, 의미가 깊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께서 옆에 계시니까. 아, 근데 지금까지 잘 네, 아동미술 전시 기획의 전문가예요. 아세요? 큰스님? 아니, 잘해 오셨어요. 큰스님, 네. 지금 아직 시간이 거의 2시가 다 됐는데요. 네. 점심 공양을 못했어요. 못해도 배가 부르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정답을 제가 지금. 아, 스님. 그냥 그림만 봐도 배가, 부르시죠? 야.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의 밥장사예요. 이게 바로 예술이 밥장사라고. 다닐 자리가. 큰스님, 네. 이게 바로 예술이 밥장사라는 거죠. 네. 밥 안 먹고 배부른 거. 네. 그죠? 우리 남가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심사하고 계십니다. 예. 심사위원장 큰스님께서 열심히 지금 쫙 작품을 보시고 다 좋습니다. 너무 흡족해하시고 네. 와 대상 지금 대웅전이 크지 않은 대웅전인데 네, 꽉 찼어요. 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이고 장관이다 장관이야. 이야 이 장관님 그림 좀 봐봐. 우리가 포기 안 하고 잘했어.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부처님께서 이야. 시험에 열도록 하셨는데 이제 거기 그냥 시험을 건너갔습니다. 우와. 야, 선생님 보시기 좋죠, 남기희 선생님.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예. 좋습니다. 또 이런 전시회, 이런 또 심사평은 또 처음이죠? 처음이죠. 지금 한 20년 이상 어린이 저기 그 청소년 네. 그 심사평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예, 경력을 보니까 뭐 화려하시던데. 아유, 그냥 그리고 절 대웅전에서 심사하시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지금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런 연에 대해서 지금 인연? 자꾸 인연에 대해서 이런 네. 거를 지금 생각하게 가슴 벅찹니까? 하고, 가슴이 벅차고 작품을 보니까 이 작품 네. 자체가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네. 기쁨, 나눔 또 서로 여기 이제 여기 기도 도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제들도 있고 특히 또 청소년 어린이 작품이라는데 네네네.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죠? 의미가 많이 큽니다. 네, 큰스님께서 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7회째인가 이번에 하면 7회째인가요? 6회이지 않을까요? 이번에 6회인가요? 네네. 예. 6회 동안 이 시골의 작은 절에서 이거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 아주 힘든 상황에서 오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네. 다행히 그 작가님께서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전국적으로 아유, 이번에 제일 먼데 어디서부터 왔죠? 저 문경에서도 오고 문경에 예. 충남 홍성에서도 예, 왔고요. 예, 그렇지 홍성에서 많이 왔어요. 청주. 예. 그다음에 어쨌든 전국에서 왔어요. 저기 창원에서도 창원, 왔나? 네, 창원을 그렇죠. 창원에서도 예. 왔죠. 야 너무 좋으네요. 이제 제주도에서 한 두세 점만 오면 되는데 큰스님. 네, 큰스님 이번에 제주도 가서 수학 없었습니까? 내년에 올 겁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이번에 작품 하나 받아왔잖아요. 저기 초대 작가 안 받아왔습니까? 아닌가요? 내년에 해준다고. 그럼 제주도에 가셔서는 스님께서 작품을 많이 달마만 그려주고 달마만 달마 그려주고 동국 선생 서해 해주고 예,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봉사. 보면 아라한 축제의 예, 봉사해 예, 일환이에요. 네. 예, 예. 우선은 네, 그림이 그, 너무 그, 좋아요. 그림이 네, 뛰는 거를 이제 예. 뽑아 주셔야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주지 스님하고
먼저 저쪽부터 한번 주시님께서 중학교에서 몇 개 뽑아주세요. 고등에서 몇 개 뽑아주세요. 그런 거를 해주시면 굳이 그거 안 해주시고 그러면 총 그러면은 상을 받는 그 상을 받는 친구들이 몇 점일까요? 전체 일단은 대상이 네. 대상 대상은 한 명 대상이 네 그리고 최우수가 최우수 예. 주제도 좋고 정말 좋네요. 이런 것도 좋고 51 여기 이거 같은 이거 51번부터 강남 이거 식사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 예. 심사가 길어졌어요. 한 두세 시간 걸린 것 같아. 세 시간. 그러네요. 생각보다 작품이 좀 많이 왔죠. 작품 수가 어쨌든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기존에 있는 학원들 작품이 또 온 거와. 근데 이번에 좀 조금 의욕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호응도 좀 적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다행히 그냥 좋은 기회를 만나서 많은 호응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이제 먼저 번에 그 미교전인가요 거기가? 미교전 네. 할 때 미교전에 이제 스님께서 오셔서 이제 또 맞아요. 네,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또 선생님 활동하시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아, 네. 아주 미끄러하고 그냥 맡겼죠. 지금 청평에 오셨는데 네. 기억이 없어요? 젊으셨을 때? 청평에 온 기억이 잘 없네요. 그래요? 제가 따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야외 대성리 청평 안전요원 이름만 막. 들어봤어요. 이름만 이름만 들어보고 청평역에 제가 처음 내렸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그 집에서 전철 한 번만 갈아타고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한 저기 거기가 어디냐 일수역에서 상봉에서 네. 청평까지 오는 그러니까 전차 얼마 안 걸리죠.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이렇게 편리하게 돼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알았어요. 생각보다 가깝죠. 생각보다 네. 가깝네요. 생각보다 가깝게 청평암이 네네. 옆에 있는데 그래서 청평암에 이렇게 그리고 왔으니까 규모도 뭐 여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데요. 뭐가 커요? 작지. 아니야,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자연이 크죠. 자연이 큰데 습성 요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따로따로 있고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소원을 들어주는 그 부처님한테 가서 손을 이렇게 잡고 저도 또 제가 염원하는 그런 소원을 먼저 빌고 그 다음에 우리 스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다음 이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데 그 법당 안에 이렇게 그림을 쭉 펼쳐놓으면서 너무 그림이 좋죠.
보니까 느낌이. 아이고 그림 하나하나가 이거 어떤 걸 고를까 어떤 걸 신사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의 꿈이 막 들어있고 이게 고학년들 중고등학생들 작품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꿈을 향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애들 그림이 재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우월을 네? 했죠. 재밌죠. 그리고 제일 재밌을 때는 이제 유치부가 재미있고. 근데 선생님은 이런 전시회를 그 수십 년간 해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제가 미술 심사를 하게 된 계기도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강의 시간에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제가 이제 소속한 미술 협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협회여서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심사를 했고 지금도 대한민국 청소년 미술 대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저는 이제 관심이 그동안 덜했었는데 네. 관심 갖고 보니까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린이들 학교 교육이 조금 미진해서 그렇지 시대적으로 조금 미술 교육에 관한 그 관심이나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창의 교육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단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고 해서 예전보다는 미술 이런 그림이나 이제 교육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그래도 기본 교육을 하는 학원이나 교사들은 아이들 그 정서 교육으로 미술 시간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물론 이제 그 학원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그 종교를 구분할 거 없이 네네.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좀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인들은 기독교 미술 대전도 있고 하는데 어린이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제 그런 종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심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 지금 청평암에서 아라한 축제 마냥 예 그렇게 교회에서도 뭐 축제도 하고 너무 바람직하죠. 예. 예, 너무 바람직하죠.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집집마다 이제 글을 받아서 뭐 책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응. 예,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 어쨌든 의미 있는 일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아라문화축제가 예. 또 더 성황리에 내년 혼년 또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멋진 그런 희망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물술이 좋다. 이제 오다 보면은 또 여기 좋은 소재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노니 네네. 소비더 경매장에 가가지고 네. 크게 부자 되기를 바라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아니, 네. 너무 여기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 환경이 이게 물도 흐르고 이 영감을 어떻게 찾으셨나 저는 그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